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제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로봇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로봇 경진 대회가 열렸습니다. 열정과 창의성으로 가득한 현장을 이소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지한 눈빛의 학생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차근차근 로봇을 조립합니다. 로봇의 명령 프로그램을 직접 입력한 뒤 드디어 시작된 주행 테스트. 발사대 안에 로켓 구성 요소를 옮겨야 하지만 각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봇의 정교한 움직임에 긴장감마저 흐릅니다. 제 꿈이 과학자인데요. 친구들과 실력을 겨뤄서 재밌고요. 더 잘해서 상을 타고 싶어요.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제주 로봇 엑스포 대회. 이번 대회에는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도내 초중고등학생 500여 명이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탐구하고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과학 체험으로 로봇 조립에서부터 로봇 디자인, 발명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로봇 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유아에서부터 고등부까지 즐기는 폭도 넓어졌습니다. 그 수학과 물리적인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응용해서 아이들이 문제의 해결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초등, 중등, 고등의 미션을 각각 따로 주어지고요. 작은 로봇을 만드는 고사리 손에서 미래의 로봇 강국의 꿈이 연글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휴일인 오늘 제주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고산의 낮 기온이 29.4도까지 올랐고 나머지 지역도 28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제주는 이번 주 후반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제주도가 신청한 스마트 그리드 거점 도시가 오는 9월 결정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 8개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8월 중에 마무리하고 9월 초에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한국전력 컨소시엄, SK텔레콤 컨소시엄 등은 지난해 정부가 공모한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의 2개 분야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도민 에너지 비용 절감이 15%에 이르고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내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경주용 말 생산, 이제는 고품질 말고기 생산과 유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며 건강을 상징하는 제주의 말. 제주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육성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뼈에 들어있는 펩타이드 성분은 피부 노화 방지와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안성맞춤입니다. 이 기름에는 피부 보습이나 재생에 효과가 있는 팔미톨렉 애시드라는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 때문에 말 기름을 가지고 화장품에 이용한다면 말고기 소비 촉진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육 기간에 따라 말고기의 육질이 달라지고 부위별 손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과 품평에는 농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말 지방이 마유가 우리 사람 몸에 상당히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연구가 좀 많이 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고기 연간 소비량은 300톤, 10년 새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말고기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은 높아 다양한 요리법이 개발되면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샤브샤브라든가 뭐 햄버거라든가 그다음에 전골 요리라든가 그쪽에 맞게 요리법을 개발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주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말. 이제는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주축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윤채영이 제주 삼다수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윤채영은 오늘 오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김혜림, 장수현과 동타를 이룬 뒤 첫 번째 연장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3위인 박인비는 3번 홀에 홀인원을 포함해 5타를 줄이며 최종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제주시 삼도동 서사라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55살 김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 25살 김모 씨에 대해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사고를 목격하고 5km를 추격한 택시기사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가정집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50대 집주인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 나붐리 56살 문모 씨의 1층 슬레이트 집에서 불이 나 문 씨가 숨지고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숨진 문 씨 아들인 지적장애 34살 문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보도에서 관광객인 경기도 고양시 51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지난 17일 고기잡이를 하다 실종된 73살 신모 씨가 오늘 새벽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낙석사고가 잦은 안덕면 산방산 남쪽 도로 구간이 재해 위험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도로의 안전펜스로는 낙석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결론내고 산방산 낙석 위험 구간 700여 미터에 대해 소방방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재해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도로 남쪽으로 폭 15미터의 대체 우회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실시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축협이 제주 한우를 최고 40% 할인 판매합니다. 서귀포시축협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흑한우 명품관과 축산물 플라자에서 보들결 제주 한우 할인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한우 부위별로 최고 40% 할인 판매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한우 선물 세트 전달, 쇠고기 이력제 홍보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도는 양식시설물 재해보험 가입기관과 대상을 확대해 주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양식시설물에 대한 재난지원 보조금이 가구당 최고 500만 원에 불과해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보험 가입기간이 매년 7월부터 9월까지만 가능하고 품목도 제한적이라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